평소보다 넉넉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아니 나 요즘에 제가 너무 욕먹을까봐 살인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오늘 진정한 남자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죠. 오늘의 주제는 남자친구의 위기 대처 능력. 약간 대처. 남자친구의 센스를 파악을 해보는 편이네요. 그 남자들은 연애를 하면서 위기들을 참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위기죠 뭐. 네.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얼마나 센스 있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플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 오빠 전 여친은 예뻤어? 미영이?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예뻤어? 걔 내 친구들이랑 엄마랑 다 이쁘다 그러던데? 예뻤지. 오빠가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예뻤어? 걔 눈이 진짜 예뻤어. 내가 눈 이쁜 여자 좋아하잖아. 그럼 걔랑 사귀지 왜 나랑 사귀냐? 남자친구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여자친구에게 대답을 한 걸까요? 형 눈이 예뻐서 그렇지. 자랑하고 싶었나 보죠. 질투심 유발이랄까? 오? 약간 이제 남자가 머리를 조금 쓸 줄 아네요? 질투심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때로는 남자도 위기를 스스로 만드는 법.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자가 슬슬 함정을 파. 함정에 쏙 안치. 너는 근데 그냥 서슴없이 해. 좋은 점 나쁜 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 사실에 기반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팩트병. 남자들의 그 팩트병이 문제야 아주. 어디가 예뻤어? 그냥 귀염귀염했어. 어디가 귀여웠어? 애가 좀 작고 키가 조금 아담하고. 나는 큰데 그럼 나랑 왜 사겨? 너는 또 이제 큰 맛이 있잖아. 이 새끼 정신 존나 못 차리네. 남자분들은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묻는다 절대 고지고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오빠 전 여자친구 어땠어? 몰라 기억도 안 나. 근데 확실한 건 네가 훨씬 이뻐. 아 비교가 안 돼. 그래? 이건 팩트야. 이건 사실이야. 이건 팩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알았지? 그 궁금증을 애정지수로 바꿀 것인지는 남자분들의 센스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질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오빠 나 살찐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여자친구 좀 살찐 것 같으면 너 좀 살이 좀 붙은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혹시 죄송한데 기 안 죽는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나는 조금 살이 찐 것 같은데. 그래도 슬슬 불안감이 몰려와? 살 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요즘 보는데 살이 너무 찐 것 같아. 근데 오빠가 보기에는 살 안 쪘지? 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대답할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아니 쪘어 이러면 쪘어! 라고 하면 삥삥 와장창! 와장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살 쪘다고 하면 안 돼. 살이 쪘어도 쪘다 하면 안 돼. 바보인 척을 하면 돼? 여자친구는 안 찌는, 살을 안 찌는 사람이야. 안 쪘어. 근데 쪘더라도 예뻐. 먹어.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가야지. 쪘으면 같이 운동을 해서 빼면 되니까. 무슨 운동? 응? 칼로리 소모가 높은 게 있잖아. 다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질문하는 상황이에요. 오빠 나 바뀐 게 없어? 제가 아까 말했죠. 남자는 연애를 하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 알지! 일단 안 좋아하지. 아, 딱 봐도 알겠는데요. 떡볶이 먹으러 갈래? 오빠 나 바뀐 게 없어? 살이 좀 쪘나? 친구 아니에요. 전에 구덩이에 지갑 폴싹 하고 들어가는데 이번 지갑 파갖고 들어가네 구덩이 속으로. 오빠 나 바뀐 거 없어? 어? 알지. 딱 보니까 바뀌었네. 뭐? 머리 잘랐을 걸? 뭐? 응? 나 머리 그대로인데. 아. 응. 염색했구나. 머리 그대로라니까. 아. 화장품 바꿨네. 어 맞아. 아 딱 보면 안다니까 진짜. 눈썰미 얼마나 좋았는데 알잖아. 그래도 알아봐주네. 뭐 바꿔올게. 어? 뭐 바꿔올게. 자기야 난 자기를 맨날 맨날 얼굴만 보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 그럼 말해봐. 지금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오빠가 계속 빼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떡볶이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먹는다고. 가자 일단. 그걸 물어보는 심리는 뭐예요? 바꾼 이유가 뭐겠어? 아, 떨어졌나 보지 뭐.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나 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바꿨는데 나 어때? 라고 물어본 거야. 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확실한 건 어제보다 이뻐. 뭔가 살 빠진 거 같아. 근데 함정이는 어때? 안 바꾼 거지. 안 바꿨어도 아무것도 안 바꿨어? 근데 왜 내 눈에 이뻐 보이지? 이상하다. 이렇게 가면 좋아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연기를 해야 돼? 나 지금 연기를 배우는 거구나. 조금 맞춰주라는 거지. 여자가 연기를 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자기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바꿨다는 거니까. 실제로 근데 여자친구 사귀면 이뻐 보이잖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렇죠. 네 번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질문하는 상황이에요. 재현 오빠 나 핸드폰 줘. 어? 왜? 나 오빠 거 그냥 볼래. 근데 내 거 근데 부자. 외관 말고 아내를 보겠다. 아내. 장난쳐 나랑? 안 넘어 보자. 내 발가락으로 해놨거든. 어? 나 안 맞는 거야. 아 다시 해봐. 아니 안 맞아 근데 진짜로. 그거 안 되면 비밀번호로 하는 거 있잖아. 비밀번호 내가 아 몰라. 내 생일로 안 해놨어? 너 생일을 내가 몰라. 나한테 관심이 없네. 그 한번 봐주면 안 될까? 솔직하게 부탁할게. 내가 오늘은 얘가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내일 준비를 해올게. 한번 봐줘. 나도 내가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주는 거야. 전 여자친구 사진이 있을지. 뭐? 나 만났는데 정리를 안 했어? 이때만큼은 남자의 편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핸드폰만큼은. 남자들이 안 주는 것도 있는데 못 주는 것도 있어요. 진짜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어제 야동을 봤을 수도 있고, 야동 본 기록이 사파리를 딱 키자마자 딱 뜨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못 주는 걸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꼭 여자 관련된 문제 아니더라도 핸드폰은 서로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남자친구한테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 꼭 남자가 오히려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쨌든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달라 할 때 무작정으로 아 왜 뭐 달라 그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자친구는 진짜 내 남자친구가 맨날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대한 궁금증일 뿐인 거야. 그 궁금증이 의심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그냥 그 상황에서 유두리 있게 잘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야. 결국은 자기랑 잘 맞는 남자가 좋은 남자인 거야. 이건 팩트입니다.